이번에 우리 수요 주식회 오랜만에 우리 만났어요. 아 진짜 오랜만에. 네, 진짜 오랜만에 촬영을 하러 왔는데 새로운 공간에. 새로운 공간에서 여기가 어디냐면 그 우주의 중심, 대한민국의 중심, 대전에 또 좀 작은 공간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이런 촬영을 좀 하면 어떨까? 그림이 생각보다 잘 나오더라고요. 네, 그림이 잘 나와서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근데 옆에서 지금 계속 추임새를 넣어주고 계신데 뭐 마치 원래부터 여기 있었던 사람처럼. 네, 누구시죠? 누구시죠?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주정뱅이로서 활동하고 있는 어떤 여성이고요. 나중에 구독자가 조금 늘어나면 또 제 이름을 밝히면서 주정뱅이로서 이 수요주식회 함께하고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무슨 말이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술을 한잔 못 구워서. 아, 대낮부터 때렸다. 낮술 마셨죠. 네, 그쵸. 낮술 해야 또 이 아름다운 위스키가 더 잘 들어갈 것 같아서 주정뱅이로서 제가 오늘 참여하게 됐으니까 많이 봐주세요. 네,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아주 멀리 있는 곳에 위스키를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멀리 있는 곳에 있는 위스키 가져왔고, 요거는 이제 폴존. 폴존. 뭐, 한때 약간 좀 화제가 됐었죠. 이슈가 좀 있었던 위스키인데, 그 당시에는 그냥 뭐, 굳이 뭐 많은 분들이 폴존 이야기를 하시는데, 굳이 우리까지 폴존을 뭐, 농달아 살 필요가 있겠냐? 했었고. 배가 불렀어. 배가? 배는 늘 불러있지. 이미 불러계신데요? 이미 불러있지. 어쨌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폴존을 몇 개죠? 여섯 개 폴존 6종을 일단은 좀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쪽부터 소개해드리니까 네. 세리우가 그쪽 한번 소개해주세요. 여기 일단 첫 번째가 여기 그 폴존 인디안 싱글 몰트 위스키 PX 그러니까 페드로 히메네즈죠. 그래서 48%짜리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올로로소 그러니까 폴존 인디안 싱글 몰트 위스키 올로로소가 있고요. 48%. 그 다음에 지금 제 앞에 있는 거 요거는 좀 새 건데 폴존 중에 브릴리언스 네, 브릴리언스라는 이름으로 나왔네요. 46%짜리 그쪽은 뭐가 있죠? 그쪽은 폴존에서 골드라는 제품. 이 친구는 46도 피트 처리를 한 제품이고 이쪽은 피티드 제품 폴존. 폴존 피티드? 네, 이 친구는 55.5도에 출시를 했네요. 55.5도 좋다. 네. 왠지 맛있을 듯 그거? 네, 맛있을 듯다. 이 친구는 클래식. 클래식? 네, 클래식. 폴존 클래식. 도수도 55.2도. 오! 네, 네. 이게 약간 근데 이건 약간 그냥 저의 의심입니다만 아무루드 있죠 아무루드. 네. 아무루드도 약간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 그쵸. 아무루드 기본 라인 나오고 아무루드 인디언 CS 나오고 아무루드 피티드 CS가 나오는 것처럼 여기도 약간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나? 좀 빨았나? 뭐 친분이 또 있을 수 있어. 그렇죠. 같은 동네. 같은 동네니까 인도가 굉장히 넓은 거 아시죠? 그렇죠. 어쨌든 요거를 한번 시음을 좀 해보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제가 잔을 야 잔을 좀 가져왔습니다. 뭐부터 마셔볼까? 일단 그거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 네. 그러면 좀 드셨네요. 네? 그러니까 오늘 처음 찍기로 했는데 혹시 이렇게 어깨가 없어져 있는데? 풀려나 이거는 이제 워낙 유명한 제품이다 보니까 네. 풀린 거를 한번 보자. 자 일단 향 좋은데 PX를 한 잔씩 조금씩만 따볼게요. 마실 게 많아가지고. 네 마실 게 많아서. 조금씩만 따놔야 될 것 같아. 왜냐면 내가 내 것만 너무 많이 따라오니 큰일 났네. 항상 이런 식이야. 네, 일단 폴존 PX 그리고 그 다음에 올로로소 좀 따볼까? 좀 보시면 따라오죠. 술 왜 이렇게 못 따라? 무슨 일이야? 어머 여기저기는 다 흘리고 버리는 게 아니라 장사 어떻게 하시라고 하지 마! 그런 소리! 하지 마! 올로로소부터 먹어볼까요? 올로로소부터? 네. 그래, 올로로소부터.
근데 이게 저는 그건 있어요. 처음에 땄을 때랑 지금 좀 다르고. 처음에 어떠셨는데요? 짠! 그게 좀 있었어요. 좋은데? 어, 맛이 같다. 인도의 맛. 근데 인도인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근데 안 먹어봐가지고 인도가 원래 이런 뉘앙스인가요? 인도의 맛이라고 하길래.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왜 그런 게 커피 같은 거? 어, 약간 코코아? 커피? 저도 약간 그런 거 같아요. 뭔가 뒤에 조금 쌉싸네, 짭짤해요. 향은 어때요, 향? 향은 진짜 좋아요, 향. 약간 카라멜 향, 달콤하고 바나나 크림. 맞아요. 시트러스도 있어요? 어? 살짝. 오! 본드 같은. 향이 되게 다채롭네. 향이 다채롭네. 누가 이거 찍어놓나? 잠깐만, 테이블을? 이거 어제는 못 봤는데. 누구야? 저 많이 찍히더라고. 저희도 있는 거 보면은 찍힌 건데. 내가 고소한 향도 살짝 나. 이건 어떤 캐스크? 올로로소. 올로로소. 올로로소 쉐이크. 되게 재밌는 거 같아요. 짭짤하고 스파이시가 근데 자글자글한 스파이시가 있어요. 근데 나쁘지 않다. 네, 쉐리 캐스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다들 좀 재밌게 드실 만한 PX 한번 마셔볼까요? 네. PX 너무 묵직한 느낌. 들하네. 무거워. 좀 더 맛이 미네랄 맛이 좀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 스프가 좀 맛있지. 이거 먹다가 먹으니까 뭔가 확실히 올로로스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 두 아이를 그냥 엄밀하게 딱 그냥 먹고 그냥 봤을 때 공통적인 것 같아요. 지금 세 명 공통으로 약간 올로로스 쪽이 더 낫다. 피엑스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아쉬워요. 더 맛이나 향을 내줬으면 하는데 맛이 없는 건 아니야. 보니까 지금 맛이 없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좀 여기서 힘을 뺀 느낌이라서 처음에 이거 먹었으면은 몰랐을 것 같은데 이거는 처음에 오픈하실 때 어땠어요? 그때는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저는 약간 좀 별로였어요. 완전 별로였어요. 오픈했을 때. 지금은 되게 좋아졌는데 오픈했을 때는 오히려 약간 그 향신료 느낌 있죠. 그 스파이시한 향신료 느낌이 되게 많이 튀더라고요. 딱 오픈했을 때. 그래서 오 이거는 정말 이게 바로 인디안가? 이게 바로 그 광활한 겐지스의 힘인가? 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좋아졌고 그리고 향도 훨씬 편해졌어요. 정리가 된 느낌? 아, 확실히 올로로스가 맛있다. PX는 좀 뭔가 아쉬운. 근데 PX도 지금 다시 마시니까 저는 약간 그 금귤 쪽 그런 것도 좀 살짝 저는 느껴졌는데 초콜릿이라고 금귤 쪽. 저도 이거는 약간 통맛이 많이 나는 느낌이라서 좀 그렇고 이게 오히려 올로로스 네, 올로로스 화사한 느낌이 좀 있고 네, 맞아요. 약간 시트러스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른 걸 하나 더 마셔볼게요. 브릴리언스하고 골드를 마셔보고 그 다음에 도수가 높은 네, 쪽으로 가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드셔보시고 이거는 까야 되는데 그쪽도 하나 까도 돼. 이렇게 따내야지. 소리가 다르네. 안 해봤나 다시. 진짜. 아, 야간다.
유통기약에. 헝! 이거 왜 안 되나, 이게? 이게 안 되나? 해주시는데요? 이게 원래 이게 바로 야성미라고 하죠. 아. 야성미. 이게 야성미. 자, 요거는 브릴리언스. 브릴리언스. 그리고 골드. 골드. 요거는 피트 처리한. 그러면은 브릴리언스부터 네. 한번 볼까요? 브릴리언스. 얘는 언피티드. 언피티드고 논칠 필터드라고 라벨에 돼 있네요. 어? 피트 브릴리언스. 어? 얘는 되게 상큼하다. 어. 상큼. 상큼한데 약간 깊이 그런 것도 좀 있는 거 같아요. 오, 재밌어요. 되게 상큼하다. 오, 맛은 안 상큼. 맞아. 네. 아직 일이 안 됐는 거 같아. 달짝지근하고. 일이 아직 안 무너진 거 같아. 근데 되게 마시기 편한 느낌. 제 입장에서. 향이랑 맛이 좀 다르고. 그 향이랑 맛이 네. 되게 다르네요. 이거 약간 이렇게 말하면 괜찮은데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스프링뱅크 같은. 스프링뱅크 10년. 그 좀 상큼한 향이 그런 느낌 같은 그게 아주 옅게 아주 아 그럼 스프링뱅크를 대체할 수 있는 위스키다. 무슨 개소리예요? 무슨 개소리야? 사람을 믿으려고 무슨 개소리예요? 무슨 아 그냥 그런 뉘앙스가 좀 묻었다. 네. 되게 공감이 갑니다. 그 근데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노징에서 향이 좋은데요? 그 느낌이 있다니까 진짜. 생각보다 되게 맛도 무시 못한 맛이 느껴져서 여기 되게 좋은데? 저는 이제까지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저도요. 와. 저도. 와. 이건 맛있네. 진짜. 근데 약간 뒤에 씁쓸한 뭐가 있어. 맛있네요. 근데 이 정도면 지금 제가 이거 가격을 모르겠는데 뭐 이 정도면 가격만 맞으면 수가 몇 대였죠? 46. 어, 수가 좋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약간 그 느낌 그런 뉘앙스가 스프링뱅크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러니까 이렇게 좀 요즘에 뭐 잘하네. 요즘에 입 터졌어 아주 잘하네 아주. 아 근데 괜찮네. 상당히 맛있어. 맛있네. 네, 맛있어요. 얘는 쿨링은 더 맛있겠는 그런 느낌이죠. 시간 좀 지나면 더 맛있겠다라는 하이볼로 해도 맛있을 것 같아요. 향이 좀 상큼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우리 볼드 한번 가볼까요, 볼드? 네, 볼드. 히트 처리한. 히트네요. 네. 근데 강하진 않습니다. 좋은데? 향에 비해서 좋은데요? 향 좋은데? 저 조금 아쉬운데. 뭐가 아쉬워? 어떤 게? 그냥 좀 밍밍한. 그냥 물에다가 후추 같은 거 뿌리는 약간 아쉬운. 네, 뭔가 좀 중간 맛이 중간에 섞이는 기대감 같은 거 기대했던 짧은 거 같기도 하고. 근데 나는 근데 저는 괜찮은 저는 근데 나쁘진 않아요. 괜찮아요. 저는 피트 처음 마셔보는 사람들이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분들, 네. 네. 피트 향이 과하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저는 네. 얘를 마셔보니까 고도수 궁금해지는 그러니까 얘가 좀 아까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 얘 약간 좀 밍밍하다 심심하다라는 느낌에서 내가 봤을 때 이 볼드가 약간 그 느낌일 것 같은 느낌이죠. 네, 그 제가 요거에 약간 상위 호환이 아닐까. 또 얘 브릴리언스의 상위 호환이 아닐까? 라는 지금 그런 궁금증이 약간 생기거든요. 아 예. 밀리는 맛있어.
왜냐면 아무룩 같은 경우도 아무룩 인디안 그리고 아무룩 피트 CS가 또 있습니다. CS가 다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상위 후원으로 가는 느낌. 어, 한번 가볼까요? 그렇게 한번 가볼까요? 여기 오면 이제 이걸 다 비교하면서 먹을 수 있는 건가요? 노예 찬스 여기 오면요? 그렇게 꼭 그렇게 말씀하셔도 됐어야 되는 거예요? 오! 좋았어! 좋았어! 그럴 거야 이거지. 어, 시원시원하시네 성분이. 어? 너무 많이 달라. 아, 저 건가요? 네. 이게 전통이라고 배웠기에. 어... 오늘 일해야 되는데 이따가. 오, 제가 너무 많이 따랐네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저는 거의 뭐 한 잔인데요, 진짜? 이 정도면 한 1온스인데요? 그러면은 우리 클래식부터. 클래식이 요게 요 클래식 왼쪽? 클래식 왼쪽. 클래식부터 한번 가볼까요? 그러시죠. 어, 이건 또 향이 어? 고소하다. 저는 먼저 딱 멀티향이 먼저 오는데요. 수정과 향이 나요. 수정과? 네, 제가 느끼기에는 탕후루. 오! 어, 맞아 맞아요. 치킨 냄새, 탕후루 냄새. 어? 맛있는데? 맛있는데? 맛있네. 우와, 예. 맛있네. 우와. 맛있어. 어, 도수감이 전혀 안 느껴지는데요? 되게 좋다, 이거. 이거 계속 들어갈 것 같아요. 예예. 브릴리언스의 상위 후원. 아까 제가 딱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어, 딱 진짜 그런 느낌이다. 더 좋은데? 이제 스프링뱅크보다 더 낫다. 아, 넘어섰다. 아, 뭐 그렇게. 네! 아, 이거 참 맛있네요. 저는 없어졌어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네. 제가 조금밖에 안 따라가지고. 아주 저는 이거 인심있게 어휴 이 정도면 1온스죠? 네 진짜 1온스 네 1온스 PT도 한번 손이 크시네 PT도 한번 마셔볼까요? 오? 오 아 너무 고급스러운 거 이것도 상 되게 상큼한 피트 와 좋은데? 아 그래 이거지 와 확실히 상위 후원이 많이 맛있다. 확실히 상위 후원이. 저는 근데 얘가 약간 그게 있다. PTA에 대해서 약간 쇠맛. 약간의 그 저는 되게 사탕 먹는 것 같아. 맛있어. 저는 약간 꼬냑 같은 달콤함이 느껴져서 오 그리고 되게 복스러운 PTA감이랄까 그런 게. 부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위 후원이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 단맛을.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뭐 그런 겁니다. 솔존에 대해서 선입견이 좀 있어요. 있었어요. 선입견이. 그래, 뭐. 뚜루뚜루인데. 그쵸. 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 그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그 다음에 약간 발리우드 느낌 있죠. 아. 뭐, 다 같이 나와서 춤추고. 근데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운도 아니 사실 아무래도 엄청 맛있던데 그쵸? 너무 좋단 말이 있어요. 근데 폴존도 오히려 얘 지금 이전에 나왔던 네. 얘 이 두 친구들보다 얘네가 요 네 개의 라인이 훨씬 재밌네요. 뭐 이 그 올로로소 뭐 PX 요 라인보다는 기존 훨씬 재밌네요. 훨씬 재밌는 것이. 자 그러면 뭐 폴존 총평을 한번 합시다. 세르기오부터. 저는 일단 이 친구가 제일 PT들? 제 스타일이고요. 네. PT들 55.5도짜리. 뭔가 그 인도 위스키라고 해서 너무 뭔가 좀 그런 선입견을 같지 않게. 총평? 그게 총평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주정뱅이
주정뱅이님. 네, 주정뱅이님은 뱅이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는 사실 인도이스키는 처음 마셔보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좀 달콤한 느낌이 있었고 약간 향신료가 계피 쪽으로 좀 빠지는, 그리고 인도 음식이랑 먹어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거리. 네, 그래서 저의 원픽은 저는 클래식. 네, 클래식이 사람들이 한번 인도이스키가 어떨까 궁금할 때 첫 경험하기 좋은 위스키. 맛있어요. 지금 약간 홍차 같은 그런 느낌. 네, 네, 맞아요. 지금 약간 홍차 같은 느낌이죠. 그게 좀 있네. 진짜 그런 좀 텁텁한 데가 있나. 홍차 같은 좀 살구향도 살짝 나는 것도 아주 좋은 것 같고 복숭아도. 저도 하나를 고른다면 저도 피티드. 아. 피티드. 이거 꽤 괜찮네요. 근데 클래식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이 고도수 라인업이 생각보다 너무 괜찮네. 그리고 요 지금 뭐죠? 요 브릴리언스하고 골드 이 친구들도 가볍게 마시기 되게 괜찮겠다. 나는 생각.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이볼을 해서 마셔도 되게 괜찮은 것 같고.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도 위스키에 대한 약간 선입견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무슨 그곳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라고 생각을 했지만 괜찮네요. 맛있다. 인도 위스키 맛있다. 인도 위스키 수준이 높다. 기대 이상 수준이 높다. 어쨌든 오늘은 뭐 이 정도 홀존 위스키 이야기를 했는데 네. 오늘 처음 이렇게 나오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참 사실은 이렇게 다양한 위스키를 소개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사실 구독자 시절에 이 시오지스 주식회를 알아가지고 사실은 한 병을 다 먹을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조금 주시길래 근데 오히려 좋아. 오히려 다양한 위스키를 경험하게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사실 구독자분들도 궁금한 위스키들이 있는데 쉽사리 도전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런 기회 통해서 경험하게 한 게 재밌고,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더 맛있게 더 재밌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쉽네요. 이렇게 이렇게 보내드리는 끝나고 뭐 저기 소주라도 해장국 달래야죠. 해장소가요. 해장국 대전은 해장국.